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여름에 저의 모닝 스킨케어 팁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호주 여름은 굉장히 더운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한국 여름이랑은 또 다르게 건조해요. 건조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약간 유분기가 도는 지성 피부인데도 10년 동안 호주에 살면서 굉장히 속당김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를 갖고 있고 세수를 하고 바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기초 제품을 바르려고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얼굴이 지금 찢어질 것 같이 땡기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스킨케어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변에서 화장을 하고 나갔을 때 뭐 피부가 하얗고 좋다 뭐 이런 얘기는 가끔 듣지만 사실 절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약간 트러블이 피부에 있고 기초를 제대로 안 하면 화장도 밀리고 그런 피부거든요. 피부결 정도 하는 거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런 제가 그냥 호주에서 쓰는 일반 순한 브랜드로 얼굴을 닦아내고요. 제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속이 건조한 수부지 피부이기 때문에 또 각질도 굉장히 잘 생겨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갖추고 있는 피부죠. 피부결을 잘 정돈을 해야지 화장이 잘 받더라고요. 다 닦아냈는데요. 사실 겨울에는 약간 무거운 크림을 사용해도 되지만 여름에는 아무리 속당김이 심해도 너무 무거운 크림을 쓰면 유분기가 너무 돌게 되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느낌의 수분크림이나 이제 세럼 같은 걸 사용하는데 최근에 제가 오가나셀이라는 이 브랜드에서 협찬을 받았어요. 이 브랜드 보이시나요? 오가나셀 스카이블루 세럼 드롭 이거는 구매 의사가 있을 정도로 정말 산뜻하고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산뜻하지만 또 수분은 딱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떤 제품인지 협찬을 받았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 통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스포이드 형식이라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은 것 같고 한번 이 제품을 제가 먼저 손등에 막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손등에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 금방 다 먹어버렸어요. 여기 히알루론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수분을 다 잡아준다고 하는데 전 유분기가 돌면 또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유분기가 돌면은 또 그거는 또 싫고 그래서 촉촉하기만 해서 제가 지금 호주 건조한 여름에 쓰기 딱인 것 같아요.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보습에 저 같은 수부지 피부 보습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세럼만 발라도 이 모든 다른 기초 단계 다 생략할 정도로 굉장히 촉촉한데 이제 나이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뭐 피부에 욕심을 내자면 이제 제가 그때 같이 협찬을 받았던 이 리커버리 제품을 살짝 발라주면요. 좀 더 촉촉하고 더 피부에 약간 영향을 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크림은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세 분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제품도 역시 향이 좀 적은 편이고 굉장히 순한 원료들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진짜 순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벤트 참여한다고 써주시면요. 너무 촉촉한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주무시면 정말 피부 회복되는 느낌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촉촉하고 좋고요. 보이시나요? 엄청 촉촉해졌죠? 피부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 제품까지 제가 발라봤고요. 제가 협찬 제의를 그렇게 막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닌 걸 제가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이 제품을 진행한 이유는 일단 제품이 이제 피부 전문가들이 만들었고 제가 이걸로 협찬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 제품만 하더라도 한 3만 원대 후반이더라고요. 이 재생크림을 제가 세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릴 건데 제가 호주에 살고 있지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만 제가 세 분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댓글을 모아서 공정한 방법으로 추첨을 통해서 이제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오늘도 제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